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62강입니다. 61강 단어 복습하겠습니다. Right. 정확히, 옳게. Busy. 바쁜. Easy. 쉬운. Tak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다. At least. 적어도. 8. 8. A glass of. 한 잔의. Get sleep. 잠자다. Contribution. 기부, 기여. Success. 성공. 오늘의 단어 들어갑니다. Project. Project. 프로젝트. 기회. 기획입니다. 기획 아니고요. 기획. 기획. 기획이 있다. 뭐 기획을 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발음요. 프로라고 우리가 외래어로는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프로입니다. 프로. 젝트. 제인 지읒. 예. 프로젝트. 프라가 나게. 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프로젝트가 있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 주로 뭐 대학교에서, 대학이 연구기관이니까요. 국가기관이나 뭐 기업체에서 이런 거좀 연구해가지고 결과 발표해달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넘겨주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 그런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예, 아주 자주 나오는 수거입니다. 표현입니다. 세 단어인데, pay는 아시죠? pay. 뭐, pay가 어떻게 되냐? 너그 일하고 pay 얼마 받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pay가 급료, 월급? 급 받는 돈, 급료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 지불하다. attention, bow 이런 표현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저도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가면 그 영어 선생님께서 인사할 때 차렷 경례하지 말고 영어 시간이니까 attention bow 하라 하더라고.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했죠. attention은 주의, 주목. 군대용어로 따지면 차렷 뭐 이런 뜻이에요. 주의, 주목, attention. to는 어디 어디에니까요. 단어 그대로 설명하면 어디 어디에 주의, 주목을 지불한다 이 뜻이죠. 무언가에 내 주의와 주목을 지불한다 이 뜻이니까 무언 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고양이가 지금 버터플라이한테 딱 집중하고 있죠. lecture 강의. 예, lack 철자대로 발음되네요. C가 크, 키읔 발음 나죠. lack. 그 다음에 TURE도 덩어리 발음으로 좀. 예, chur, 추래 그러지 마시고요. chur, lecture, lecture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라는 뜻입니다.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예, 예전에 한번 표현 하긴 get to work라고 기억나십니까? get to work 그죠? 직장에 가다, 일하러 가다, 직장에 가다예요. 그러니까 get to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이런 덩어리 수거 표현으로 잘 씁니다. get to work 사실 앞에서 했는데요. 한번더 이제 기억하시라고 get to를 따로 넣었습니다. get to 자체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수거로 쓰입니다. subway 지하철. 네, 서브입니다. 서브. 유어 발음 납니다. 서브. 웨이 아시죠? 웨이는 길이죠. 웨이. 서브웨이. 지하철인데요. 웨이는 길이라는 거잘 아시고요. 서브라는 단어가 붙으면 서브도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브가 붙으면 하나 밑에 하위 아래라는 뜻이 뭐뭐 아래의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서브입니다. 서브. SUV라는 단어가 붙으면 웨이 길 아래에 지금 있는 거죠. 서브웨이니까 길 아래. 그러죠? 지하철. 느낌 오시죠? 지하에 이렇게 다니는 길이죠. 서브웨이. 그 햄버거인지 샌드위치인지 가게 이름도 그 서브웨이가 있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획.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Lecture. 강의. Get to. 뭐뭐에 도착하다. Subway. 지하철. Get off. Get off. 내리다. 네, get이란 동사 많이 나옵니다. 제가 뜻을 다 외우지 마시고 어떤 뜻이죠? get이 나오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무난합니다. 되다. off 기억나십니까? on off 기억나십니까? 예. 물론 on 위에라는 뜻 말씀하고 싶겠지만 on의 원래 근본 뜻은 on은 접촉이라는 뜻. 접촉 붙어 있는 상태가 on이고요. off는 반대로 떨어짐. 떨어지는 게 off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이런 수거 외우실 때 기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on은 접촉 붙어 있는 것,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 뜻이에요. 그러면 get off니까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떨어진 상태. 그러죠? 그래서 버스나 비행기 대형 이동 수단. 버스나 비행기 사람들 요 내리고 있잖아요. 요 안에 지금 붙어 있다가 내리니까 get off가 돼요. 그러면 get on 또 있나? 그러죠. get on 있습니다. get on이 타다입니다. 타다. on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get on은 타다가 됩니다. get off는 내리다가 되고요. 기억하시겠죠? Jupiter, Jupiter, 목성. Jupiter, 네, 강세 이쪽에 있습니다. Jupiter, Jupiter, 목성이고요. 철자대로 발음이 되네요. 이제 태양계죠. 얘가 이제 sun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계 안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수, 금, 지, 화. 제일 크죠, 얘가. 목, 토, 천, 해. 어? 어디 갔노? 명 어디 갔뿐노? 명 없어졌습니다, 명. 네. 1930년대에 이제 명왕성이 발견돼가지고 이 저희들 태양계 안에 넣었다가 2006년일 겁니다. 아마 제게 정확하다면 2006년 이후에 새로 발견해서 아, 명왕성은 태양계 내에 소속한 행성이 아니다 해서 명왕성을 제외했습니다. 뭐 궤도도 일정치 않대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명왕성은 없어졌고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해왕성까지만 이 태양계 안에 소속한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명왕성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빠졌습니다. 예. Station. 역. Station. 티아요 또 나오죠? Station. Station. 지하철역이나 뭐 기차도 요즘에 영어로 하니까요. The next station is 신당동. 뭐 이렇게 하죠. The next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신당동은 아니고요. The next station is 동대구. 동대구 뭐 이렇게 합니다. The next station. 다음 역은 뭐 동대구역 이렇게 할때 여기 되겠습니다. Safe. Safe. 안전한. 예, say입니다. safe 아니고요. say 이는 발음 안 되니까요. safe 안전한. 엄청 안전해 보이죠? 좀 답답해 보이네요. dangerous. dangerous. 위험한. 예, dane입니다. 요 a가 에이 발음 납니다. dane. 단 아니고요. dane. 그다음 jer. 요도 g가 약간 저 발음 나요. 거가 아니고. 그래서 G는 기역 발음 아니면 약간 저 요런 발음 나죠? 그래서 danger rus 됩니다. rus R-O-U-S. rus. rose 아닙니다. 네, rus. dangerous 이렇게 돼요. 위험한. danger가 위험이죠. 위험. 위험. 근데 명사라 그러죠. 이름이니까요. 위험이고요. OUS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위험한 이렇게 되죠. 위험한. 다시요. danger는 위험, 명사. 어떤 단어 뒤에 OUS가 이렇게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위험한. 지금 보세요, 지금. 어우, 엄청나죠?
get off 내리다. Jupiter 목성. Station 역.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전체 단어 복습합니다. Project 프로젝트 기획.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Lecture 강의. Get to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Subway 지하철. Get off 내리다. Jupiter 목성. Station 역.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You win 하셨네요.